아이, 어마무시한 거 샀습니다. 안녕 구린이들, 구릅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멘티스 슈림프 친구에게 신선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수산시장에 가서 다양한 조개를 샀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가리비, 그 다음에 이게 엄청 큰 대합이에요. 대합. 어? 이것도 가리비인가? 가리비 조그만 것도 넣어주셨고, 그 다음에 바지락이랑 모시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셨는데, 가리비는 대체적으로 지금 얇고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대합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 단단해요. 진짜 엄청 튼튼하고, 그때 전복은 날카로워서 세게 못 만졌는데 어쨌든 전복만큼이나 두텁고 강한 느낌이 납니다. 자, 오늘 샹티스 친구가 먹이를 주는 걸 아는지 잠시 나와 있어요. 시아, 여기 있어. 야, 어디가? 제 생각이지만 이게 굉장히 크고 무거워가지고 옮기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와, 이거 먹으면 진짜 하루 종일 먹겠네. 우선은 깰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줘볼게요. 자, 샹티스 여기 위에 있다. 오. 자, 오, 야야, 샹티스야, 어디가? 자,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위에 있는데 샹티스가 안 쳐다보네요. 너무 큰 건가? 오, 친구가. 자, 그렇지. 오, 오, 알았어, 알았어, 떨궈줄게. 자, 오. 자, 우선은 발견을 했는데 지금 수색을 하고 있어요, 더듬이로. 자, 과연 깰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배고플 건데. 그래서 미안해서 수산시장 가서 일부러 신선한 조개를 사온 거거든요. 야, 이번에 발색이 진짜 이뻐진 거 보이십니까? 오오, 오오, 야, 힘 세다. 오! 저 힘이 세요, 샹티스 친구가. 지금 한번 펀치를 했는데 다시 뒤돌아섰어요. 아이고, 포기인가요? 자, 그러면 우선은 목적은 샹티스를 만족시켜 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가리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비. 휴. 너무 큰가? 오, 야야. 야, 가리비 안 먹을 거면 네가 키워. 오. 자, 가리비 냄새를 맡고 지금 탐색을 또 하고 있는데요. 와, 얘 설마 진짜 제일 싸고 제일 흔한 바지락을 좋아하는 건가? 자, 좋은 냄새 나지? 아까보다는 더 좋은 냄새가 나. 자, 그럼 뭐 줄까? 작은 가리비보다는 좀 예쁘장한 이 모시 조개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야야, 오, 오. 자, 향채씨야, 이거 먹자 그러면. 오, 야야야야, 오, 오, 야야야, 오.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너 역시 이 작은 거 원하는 거니? 아까 큰 거와 다른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유형을 해가지고 이거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어. 자, 알았어, 이거 한 번만 더. 자, 여기 있어. 옳지. 아우, 삐졌니? 알았어, 줄게. 자, 친구가 반응을 안 하니까 바로 하나 또 쭈두둥 넣어봤습니다. 희한하네요. 진짜 바지락 살을 주면 잘 먹는데 바지락 살을 안 주면 저렇게 편식을 한다니. 결국에는 냉동 바지락 살을 가져왔어요. 대엽도 안 먹어요, 가리비도 안 먹어요, 모시조개도 안 먹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최종적으로 줘보겠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진짜 반전이죠. 수산시장 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와,